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다시 켰어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 미술사 책이 나왔다고 유튜브에 신나게 올렸는데 출판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책이 다 반대로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풀을 수도 있지 뭐 했는데 다른 책 소개를 하는 유튜버들 보니까 다 올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했더니 제가 셀카 모드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책이 모두가 고생해서 나왔는데 반대로 나오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가기 15분 전에 얼른 다시 찍어야겠다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과거의 영상은 지울 거예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를 안고 아 정말 이 책이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출간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미술사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것은 제가 절대 어떠한 대본을 보거나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제가 지난 15년 이상 도서관이나 여러 기관, 미술관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미술사 감상 교육을 정말 오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저희 회사 역시 뮤지엄 교육이나 현대미술 미술사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가장 쉬운 언어로. 자, 미술사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미술사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꼭 구상화가 아니고 추상화일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사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사를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오늘을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와 대화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미술사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안다면 보다 자신의 삶을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미술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삶도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서지능이에요. 수많은 미술 감상 교육학 논문을 보면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게 바로 정서지능입니다. 이 정서지능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하는 능력, 남의 이 그림 속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내가 헤아려 보는 능력을 의미해요. 점점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될수록 사람들은 혼자 있고 소통을 잘 하지 않아요.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개인적인 삶이 우위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미술사 속의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 희노애락들을 느끼면서 정서지능을 함양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안목 교육입니다. 과거의 대가들, 즉 우리가 마스터라고 불리는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요. 그 화가들만이 생각했던 조화로움의 끝판왕이 존재합니다. 비록 고흐는 이 작품을 남겼지만 예를 들어 이 고흐의 작품 안에서 고흐가 생각하는 수많은 조화로운 색채와 균형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미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면 아니면 어른들이 질문을 하면 과거의 수많은 명화들을 보세요. 그게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느끼는 미감이 좋았던 화가들의 조화로움의 완성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다양한 명화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미감이 향상됩니다. 근데 이 미감이라는 게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즉 안목이라는 것은 저 사람 안목 좋아 이랬을 때 ABCD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안목의 힘은 보이지는 않아도 꾸준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이 더 나의 취향에 맞는지 선별하는 힘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 미술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미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의 서문에 많이 썼어요.
새로운 시대는 늘 새로운 미술을 창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술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인류가 쌓아온 기록물을 살펴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또한 서양 미술사는 과거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힘을 배우는 과정과도 같기에 서양 미술사를 항해하는 일은 우리의 삶 곳곳에 배어있는 서양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정말 초등학생이 읽어도 재밌는가? 쉬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미술과 친하지 않은 어른들이 하루 만에 뚝딱 읽어도 큰 흐름은 잡힐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른들이 구매하셔서 아주 기초적인 흐름을 잡는 데 쓰셔도 좋고 주변에 어린이들, 자녀가 있다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좀 재미난 부분이 제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이소영의 소근소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미술사 이야기도 재밌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데 나아가서 그 속에 깃든 이야기들을 좀 함께 알면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적었고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이제 최대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좀 염두에 둔 것은 미술사와 어린이 미술 활동의 접점도 저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12 쪽에 이제 펴서 체크를 해놨는데 과거의 미술에 보면 이렇게 동굴의 손바닥을 찍은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원시 미술은 어린이 미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이에요.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할 때 손바닥 찍기 놀이를 미술 활동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원시인들에게는 내가 여기에 살았었다 라는 존재의 증명이고 어린이들, 아이들에게도 나 이 활동 할 거야, 나 여기에 있어 하는 그런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챕터마다 과거의 미술, 미술사와 어린이 미술의 어떠한 연계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책을 썼고 또 저는 창의성 교육을 되게 좋아해서 창의학 이론들도 좀 오랫동안 관심 있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창의성도 종류가 다양해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뭐 제목의 추상성. 근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유창성과 융통성, 정교성과 관련된 발문들을 엄마나 아빠가 함께 해주거나 선생님이 함께 해준다면 훨씬 풍부한 미술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굴 벽화 속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찾아보자. 이런 것들은 유창성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내가 화가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것들은 융통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또 이 화가만의 특별한 비법, 특별한 기법이 있니?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본다면 그것은 독창성과 관련된 질문일 거고요. 나라면 이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지을까? 의미 있게 지을까? 이럴 때는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책이 이 한 권을 읽는다고 미술사를 내가 다 알게 돼. 이건 절대 아닙니다. 미술사는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고 방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너무 매력인데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작품이 무엇일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 아니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 미술사를 통해서 서양 미술사가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항해하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다시 찍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 미술사 책이 나는 너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댓글에 이유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3명 정도 뽑아서 이 책을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 미술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